네 이번 재보궐선거는 내년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이라고도 불렸을 만큼 선거 결과에 따라서 여야 대선 주자들의 표정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날씨 예보에 좀 비유를 해보면 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는 먹구름 정도로 봐야 할 거고, 이번 선거 패배의 책임에서 그래도 한발 비켜서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약간 흐림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범야권 주자들은 비온뒤 개미인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아직 등판 전이라서 여전히 안개 속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재보궐선거 이후 대선 기상도를 한세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재보선 참패에 직격탄을 맞은 건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입니다. 당 대표 시절 당원을 고쳐가며 공천을 결단했고 선거를 진두지휘했습니다. 어째서 10년 전 이명박 시대로 서울시를 돌려놓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재보선 승리로 지지율 반등의 기회를 노렸지만 대선 가도에 먹구름이 끼었고 이젠 승부수를 준비해야 합니다. 현직 지사로 선거 운동을 할수 없었던 이재명 경기지사. 저는 뭐 유구무원입니다. 선거법 말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선거 얘기를 한번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오늘 당의 일원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여권 내 지지율 1위라는 명분, 그리고 기세 오른 야당을 당장 상대할 주자란 가산점이 있지만 여권 심판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처지. 여기에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과 맞선 이후 계속된 친문 주류와의 갈등 관계는 불안 요소입니다. 야권 주자들은 재보선 압승으로 기울었던 운동장이 다소 평평해졌단 분위기입니다.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유세장을 누빈 유승민 전 의원을 비롯해 단일화 패자이지만 오세훈 시장 당선의 1등 공신으로 꼽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복당을 모색하는 보수 본색 홍준표 의원까지 표정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야권 기상도는 비상장 우량주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행보에 따라 출렁일 전망입니다. 윤전 총장은 재보선 기간 야권과도 거리두기를 해왔습니다. 사전 투표 선택하셨는데 첫 공식 일정으로 혹시 이유가 있으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윤 전 총장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정치 참여 여부를 결단할지, 국민의힘이 제1야당의 영향력을 회복하면서 윤 전 총장마저 끌어들일 동력을 확보할지가 야권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